시즌3 월드 챔피언십 중국 대표 선발전 2일차입니다. 승자전 경기 OMG와 로얄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로얄이 레네톤과 요리, 일단 그 고고잉의 레네톤과 그다음에 러브린의 요리 정글을 변한 모습이고요. 쿨의 아리까지 완벽한 3저격밴을 들어갔습니다. 김동진에서께서 중국의 요릭 정글을 왜 하는지 약간 그 의아스럽다라는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국의 약간 스타일에 맞다라고 봐야죠. 중국 같은 경우가 공격적인 정글을 운영하기보다는 약간 커버형 성장형 정글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브린이 그것의 시초였고요. 자, 그리고 OMG 쪽에서는 제드, 앨리스, 스래시 OP챔들, 현존하는 이제 OP챔들 위주로, 까다로운 챔플 위주로 밴을 해줬고요. 네, 전형적인 블루퍼플의 일단 밴픽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금한 게 과연 이제 오랜만에 애니밴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화이트지지와 타비가 또 그런 신기한 조합을 가지고 나올지. 근데 네. 로얄이 맨 처음에 애니 서포트를 들고 왔을 때 상대했던 팀이 OMG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OMG의 지금 빅포멜로 선수들 선수가 바뀌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블리츠 크랭크를 하면서 완벽하게 카운터를 쳤는데, 지금은 블리츠 크랭크가 없고 소나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애니를 뽑은 거죠. 어제 그 경기를 할 때요. 네. 이 선수가 바뀌었잖아, 코마로. 네. 소나로 정말 하드캐리 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 네, 저 크레센도가 적중률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팀을 굉장히 승리로 가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애니 서포트가 상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소나 서포트는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얘 가장 무난한 서포터인 소나가 약간 변칙적인 서포터인 애니, 타비 선수가 분명히 소나 상대로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MG 지난번에 비포멜로 선수가 블리츠 크랭크로 하드 카운터를 했던 것인데, 아트록스가 나오나요? 오, 픽됐죠 아트록스. 어? 야, 이거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러면은 네. 아트록스 정글이거든요. 네네네. 아니 뭐 쉔정글일 수도 있죠. 쉔정글을 쓰기에는 네네. 일단 쉔정글은 그 클템 선수로 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초식 중에 초식 정글이고 예. 일단 플레임 선수도 굉장히 싫어하죠. 네. 쉔으로 정글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라이너들이 굉장히 잘 버텨줘야 돼요. 쉔정글을 할 때는 네. 네, 라이너 강력하게 가져가야 되고, 라이너가 와군 라이너가 상대 라이너를 실력적인 면에서 확실히 압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쉔정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트록스 정글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역시나 로얄은 지금 예, 애니 피즈 조합. 막판에 굉장히 꿀을 빨았던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하드캐리가 가능하긴 한 구성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좀 OMG예요.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좀 순순히 당해주는 또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네. OMG 쪽이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국내 팀의 뱀픽과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국내 팀과 가장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이, 갓밴 보고 오셨네요. 아이, 그럼요. 아유. 아이, 세계 정부의 이런 실태를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죠. 아, 봐야죠. 아이,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이, 불안한 검은 화면은 뭐죠? 네? 불안하네요. 로딩 화면님? 네. 아, 갓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음? 어떻게 된 거죠? 확인 한 번만 좀 해 보시죠. 시간이 좀 알탭 한 번. 네. 이제 내려보세요. 오케이. 그거 다시 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클라이언트 상에 네. 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계 정보를 화나게 해서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감히 첩자가 말이야.
자, 잠시만. 녹턴이 갑자기 네네. 침투를 했네요. 자, 일단 익숙한 예. 이걸로 일단 먼저 보고 네.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승자 2라운드입니다. OMG와 로얄 클럽이고요. 그렇죠. 3년 이선승제 첫 번째 경기. 네. 이 때문에 일단 첫 경기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제 기세 싸움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아, 특이한 픽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중요한 경기 아트록스 정글까지 나왔다는 게 네. 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소나 서폿으로 과연 그 변칙적인 애니 서폿에 대항할 좀비가 코마 선수가 돼 있느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유럽에서는 뭐 아트록스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트록스 라이너 자체는 아트록스 자체가 공템이라든지 방템 어느 하나를 반드시 컨셉으로 잡고 가야지 네. 약간 그나마 이제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약간 어중간한 여기 플러프 들러 일단 피하자 일단 예 쉔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쉔의 애니면 예. 어 도발 걸렸어 걸렸어 아토스까지 이거는 뭐야 잡힙니다 애니서까지 들어갔고요 아 루야 피즈가 오리아를 잡고요 그리고 케이틀린까지 잡혔습니다. 와 도발점의 판단이 기가 막혔죠. 거기에 아트록스와 애니의 시너지까지 들어가면서 자 전형적인 로얄의 그렇죠 바텀 라인이 지금 미드로 올라오는 네 아무래도 짧은 라인에서 장점을 보이는 더더욱 애니 서포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애니 서포트 그때 북기임 개건에서 와서 네네네. 미드라인에서 디나이하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그때 말씀을 했었죠. 네. 자 일단은 케이틀린과 소나가 따라 올라왔고요. 일렙 약간 전진한 비슷한 거 한번 하고 네. 있어요. 고고잉. 像圣这种英雄真的很容易被炼金这种英雄刷死。对，慢慢推你的线，你没法走。哎，这里我看。哦，一雷呗？配合中路的这边，UZI应该是有意的。 네,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하신 상황이 아니죠? 네. 아또 혼날 뻔했습니다. 是。这样的话，盲僧在出去没。 네. 이게 조금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 네네. 네, 하지만 그 동안 별일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바텀에서 미드라이너 둘이 만났고요. 자 그래도 애니 서포지 평타서가 이렇게 길고 오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안 좋았네요 판단이. 아토스 커버 잘 아토스 커버 좋았어요 커버 좋았어요. 오히려 러블린이 잡혔네요. 이게 이지리얼이 케이트로보다 먼저 합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레드도 있고 이거는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왔어요 이지리얼. 슬로우 걸렸죠. 야 쉔까지 루미 쉔의 루미 로얄 초반 분위기 아주 좋게 가져갑니다. 5대0이에요 말 그대로 설마였는데요 이거는. 네 일단은 애니가 리신이 카운터 정글을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트록스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소나가 합류하는 시점이었는데 케이틀린보다 이지렬이 더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틀린보다 이지렬이 가깝게 합류를 하면서 쉔이 또 와 간나이크 선수의 로밍 판단이 기가 막혔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호응이 말도 안 됐죠. 네. 애니 3킬 먹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쉔과 신지드의 CS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최근에 이 도란 신지드 선도란 신지드가 많이 나오는데. 초반에 저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 분량이 아니죠. 스킬로 CS를 먹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딜전 측면도 그렇고 리신 3렙 맞았어요.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장난치기 네. 재건둥이로 잘 피할 수 있겠죠. 계속해 투망으로 잘 피했는데 디귿 오 마지막 역시 우지 신비화살까지 그 사이로 소나가 맞아주기 위해서 무빙을 했었는데 네네. 그 사이로 신비화살을 맞췄어요. 정 진짜 네 산도 대단한 게 그 와중에 이제 본인 계속 판단하면서 꼭 참았어요. 마지막까지 네. 보호막을 안 쓰고
중국의 3대 원딜 중에서 하나입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거의 원탑에 가깝다는 우지이기 때문에 네. 오, 야, 저기서 패기? 뭐 이제 패시브가 아마 남아있기 네? 때문에 좀 근데 리신이 지금 공맹일격으로 가려다가 말았던 게 애니가 훌라후프를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예, 리신이 오자마자 스턴 맞고 아트로스 연계에 바로 역광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빠진 거거든요 방으로. 야 이지를 이지를 블루 들고 있어요. 와 애니 지금 네 책 샀네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케이지 행운으로 아마 네 그렇겠죠 상위팀 올려주겠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몰려있네요 초반에는 확실히. 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케이틀린 자체는 라인전에서 잘 풀어가야 되거든요. 라인전에서 상대방의 격차를 벌리고 변수가 없는 원거리 딜러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에 갔을 때 이지리얼의 유틸성에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케이틀린은 네네네 아트록스 봤죠? 계속 지금 저 루트로 오다 보니까 아트록스가 아예 저쪽에 와드를 받고 확실하게 지금 시야 확보 해놓은 상태고요. 네, 약간의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는. 네. 아, 지금 세경모드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어제 네. 설정을 했는데 체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색이 안 변하고 지금 이게 색양 모드가 아닌가요? 이게 원래 빨간색이 되거나 뭐 파란색이 되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맨 위에 이거 체크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색양 모드 체크를 안 했었네요. 다시 됐네요. 어제는 해놨었거든요. 색양 모드 체크가 안 됐었네요. 이제 됐네요. 네. 네. 아 예. 어제는 아, 이런, 체크가 이런... 돼 있는데 안 됐다고요. 어제는 어제는 그랬다고요. 아, 나이 드시면만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런 거 있죠. 컴퓨터가 안 돼, 안 켜졌어. 사람을 불렀어. 근데 그래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하고 불렀는데 켜져. 아, 와, 똑같은 거예요. 와, 릴렉스, 릴렉스. 여러분 나이 탓입니다. 야 이해하셔야지. 아, 왜 그래? 왜들 그래? 우리 시청자들. 아니 어제 이해하셔야죠. 놓고 빨리 우리야 나 쿨 여기서 안녕이네요. 네. 그럼요. 야토스 패시브만 네. 빠지겠죠. 신지드 올라 도망가야죠. 유치할까 있으면서 근데 쉣 넘어와요. 다 와요. 아 근데 이거 럭키는 잡히겠네요. 네 럭키는 어쩔 수 없었고 자 리신이 커버가 왔는데 리신이 지금 레벨이 5렙밖에 안 돼서 레벨이 너무 부족하죠. 고고잉 좀 손해봤어. 어쨌든 고고잉은 다 그나마 복수 그렇죠? 한번 해줬네요. 야 이거는 지금 서로 집중력이 굉장한데요. 라이너에서 아트록스 성장을 해봤자 상당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네. 정글로 쓰는 판단 이런 거 유럽에서도 간혹 나왔었거든요. 아주 나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CC기도 있고 패시브의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실히 이런 그 해외 팀들의 아트록스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대처법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곧 있으면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아이가 좀 그렇거든요. 러블린 대기 중이에요. 6렙 네. 찍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한번 미드 한번 노려주는 것 같은데요. 밑에 쪽에 와딩 되어 있나요? 아 이거 잘하면 오리아나까지 아 피했고요. 비주 네. 이동으로 아 이거 못 맞췄네요. 탑에서는 이미 초반부터 신지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지드 쪽이 오히려 이제 우위에 서는 상황인데 이런 식이라면 일단 탑 쪽에서는 신지드가 확실히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랫라인에서 지금 로얄이 너무 지금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신지드가 얼마만큼 풀어줄 수 있느냐, 탑에서 얼마만큼 상대를 흔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쉔이 얼마나 신지드 상대를 버텨줄 수 있느냐 네. 관건이 되겠죠. 아마 분명히 저 신지드를 잡기 위해서 3인갱, 4인갱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텔포르드 신지드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 로얄이 지금은 우위에 있지만 후반을 갔을 때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약간 템이 근데 조잡하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죠? 네. 아 약간 지금의 저희 이제 사무실을 보는 듯한. 한번 떴고 이거는 그렇죠. 한번 예 한두 번은 반드시 와서 신지대 성장을 막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이 깊숙한 곳에 와 있긴 했네요. 네. 네. 약간 저희 그 시골의 만물상을 보는 것 같아요 신지대 템이. 어, 자 스타트 이제 들어왔고 크레센도. 아 근데 하지만 크레센도 일단 아예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이게 코마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애니 서포트 상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애니가 6렙 미후 그리고 허리 저 이제 패시 이제 그 스택이 쌓여 있을 때 확실히 거리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애니와의 거리.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멸이 있다면 전멸 사거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멸 궁을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애니가 산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아, 궁을 쓰고 전멸로 피했죠. 크레센도를. 네. 네. 궁을 쓰고 전멸로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답은 뭔가 정말 전원일기 노래라도 한번 틀어줘야 될 분위기죠. 네. 서로 뒤집고 도발하고 뒤집고 도발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맞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싸웠을 때는 신지드가 네. 신지드가 쉔을 앞서는 네,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지금 레벨도 네. 1레벨 앞서 있고 지금 금자돌진 썼는데 지금 넘겨서 넘어갔고 관계물이야? 근데 이지렬이 합류해요. 쉔이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멸 네, 전멸까지 있었고요. 우지 아 차냈어요. 아 수비전 궁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린돌진 이거를 쉔을 일단 마무리했어요. 일단 던져넘기고 마무리했고 자 근데 레드 이지렬 레드 레드 블루 그렇지, 레드 블루 쌍버프 이지예요. 넘어가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신진 살았어요. 신진 살았습니다. 야 마지막 신비아살 한 대가 맞자는 게 정말 아깝네요. 네. 네. 하지만 킬은 소나가 덫이 한 건 해줬죠? 네. 항상 말씀드린 성견지 덫. 네. 지금 어쨌든 뭐 쉔을 내줬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네. 아 이때 떠오르는 또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명언이죠. 엄마가 신지는 따라하지 말랬다고. 그쵸. 예. 자 로얄이 지금 ONG 상대로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ONG 특유의 운영 자체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초반에 워낙 지금 말려있어서 그 운영의 주도권을 지금 로얄이 초반부터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로얄이 그 중 리그 LPL 그 정규 리그에서도 네. 후반 이후에 가져갔던 게임 운영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파괴합니다. 라인의 포지셔닝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좀 더 OMG의 장점 자체도 기동성인데 그보다 더 앞선 기동성을 로얄이 보여주다 보니까 OMG가 아직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와딩입니다. 시야확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드에서 바텀 내려가는 라인 쪽 보니까 저 또 환공포증 핑화로 도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지리얼이 지금 3일체를 갔죠. 최근에 3일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지리얼이 파랑 이즈와 3일체 이즈의 차이 이즈를 비교하자면은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라든지 상위 랭커들이 3일체가 확실히 딜이 더 잘 나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다만 파랑 이즈를 갔을 때 그 유틸성만큼은 3일체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혹가다가 이제 이즈리얼이 신발을 뭐 명석함의 아이오니아의 장화와 그 다음에 블루를 주면서 이즈리얼에게 쿨감 40%를 맞추고 이즈리얼의 유틸성까지 3일체 이즈리얼의 유틸성까지 확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신지드 도발 잡히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좀 확실히 고고잉을 많이 노려주네요. 네. 네. 그동안 미드. 쉔. 아, 산 노리고 있는데 산. 보호마. 보호마? 마지막에 일단 갈라이크 노리는데요. 아, 크리센도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지금 끝. 마지막 산 납니다. 마지막 러블링까지. 에, 애니스턴까지 또 들어가 줬고요. 전멸. 손나는 이제 안녕이죠. 인생 다 슬로우. 피즈 장난치기 생각동이 바로 누구 트리플 킬을 먹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화이트까지 크면서 확실히 OMG가 아무리 이제 본인들 실력에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로얄의 이 애니피즈 조합은 이게 그 검증이 된 조합이거든요. 아, 무시 못하겠는데요 정말. 네. 네. 애니 서폿. 딱 어떻게 보면은 애니 서폿을 잘한다 이런 문제보다 충격파 잘 들어갔네요. 우지 이거 잡히네요. 네. 이 줄 죽는 소리가 좀 예, 슬픈데요. 이게 그 저 신지드가 지금 신지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큰 신지드가 한 라인 지속적으로 라인 압박해주면서 네. 그러면은 쉔이 그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신이 궁극기가 궁극기로 나중에 합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쉔을 자신의 라인에 묶어두고 1대1에서는 신지드가 확실히 유리하니까 아트록스 패시브 있나요? 유채화 패시브가 있다면은 이거는 그쵸 패시브 있고요. 패시브 빼는 용도로만 하지만 그 와중에 네. 궁극기도 안 쓴 거예요. 아 지금 정조들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요. 그렇죠. 네. 3일체에 BF가 있는 지금 이즈렐이기 때문에 아 정말 아프네요. 무슨 미발에 네. 정통으로 꽂혔는데 그에 반해 지금 케이틀린의 템 자체가 이건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지금 곡괭이의 치명상의 망토 네 약간 그래픽 조금 버그가 있네요. 괜히 궁극기가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 티버가 있네요. 네 아 저거는 저게 티버가 죽으면 이렇게 되죠.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티버 보면 네. 왜 이런 거 있네요. 금자로 찐! 오! 탑이 위험해요. 탑이 잡히네요. 탑이! 자 레드! 레드 슬로우! 레드 슬로우! 하여 우지! 우지가 시간! 옆에서 깨짝깨짝 신비안에서 날아주면서 시간! 아 신경쓰이게 지금 끌어주고 있죠! 그 사이에 피즈 합류! 크리스도 좋았어요! 하지만! 탈진입니다. 탈진! 야 데미지! 잡아요. 피즈 너무 세거든요. 지금 템 자체가! 아 이건 너무 좋았는데 충격파! 우지 아 우지 한방! 오늘 우지가 약간 호기를 부리긴 하네요. 네네. 기분 너무 좋게 시작을 네.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물론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저 피지의 딜을 받아낼 챔피언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뭐 상황 자체는 17대7로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 코마 선수의 크레센토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경기가 뒤집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타에서도 승리를 많이 가져갔죠. 네. 네. 로얄이 워낙 지금 앞선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우지 선수도 평소답지 않게 약간 호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대 쓰나 했죠? 네. 팀 내 최다 됐어요. 평소에 이런 선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 지금 케이트린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직 무한의 대검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네. 최소한 지금 코어템 한 개 반 정도 여기서 열정의 검까지는 무한의 검에 열정의 검까지는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입니다. 고고에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 아톡스 아 여기서 아톡스 들어왔다가 우지 자 도발 전멸 좋았어. 도발 전멸 잘 들어갔고 피즈 딜까지 호마 지금 쉔 아 이제 피즈 딜도 오래 버텼어요. 네, 오래 버텼어요. 피즈 오래 버텼고요. 당연히 호마 우지 앞전멸 지금 일단 산하고 고고잉이 좀 건재하죠? 네 설마? 지금 네, OMG가 얘 뭉쳐있으면서 피즈의 저 미끼 뿌리기 딜을 이제 다 새 챔피언이 맞았던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리아나가 순삭을 당했고요.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또 쉔의 군까지 피즈에게 들어가면서 꽤나 오랜 시간 버텼던 게 그러면서 상대의 시선을 앞쪽에서 잘 끌어줬던 게 주했다고 보여지면 되겠죠. 케이틀린
가면은 지금 신지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빠져야죠. 다른 챔피언들도 이제 부활해서 합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는 안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이제는 1차 밀었고요. 네. 쉔이 지금 집에 가게 되면 태양복권 망토가 나오거든요. 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스플리프시 운영까지 감히 하면서 확실한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로얄 쪽에서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지 피바라기 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스킬 딜이라든지 생존력을 네. 올려가면서 좀 더 이제 지속적인 딜, 지속 딜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하게 되겠죠. 항상 생존력을 지금 높이는 신지드. 그래서 끝자락에 네. 아트록스가 전멸까지 있으면서 빠졌죠. 충격파 우지. 아, 우지가 위험해요. 전멸 있었어요. 네. 잘 빠졌죠. 이거 로얄 좋죠. 지금 탑에서 왜냐면 언덕에서 마무리 하지 말죠. 탑이 잡히고요. 근데 쉔이 탑 밀고 있어요. 아, 쉔이 없어. 빨리 복귀하죠. 피즈 뒤쪽에서 화이트 노립니다. 화이트 오리아나 노립니다. 우지랑 아,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집에 잠깐만 못 가게 막아줘도 네. 쉔이 밀 수 있죠. 많이 밀었죠. 지금 탑 2차를 깼죠. 이거는 깼네요. 지금 가도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했네요. 정글러 아군 서포터와 상대 정글러를 교환을 했고 1대1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5대4 싸움이었거든요. 네. 신지 텔포를 텔포로 합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쉔은 신지를 텔포했고 이쪽에 탑을 오기에는 시간이 늦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압박해줄 수 있고 탑 2차까지 밀어내는 로얄이 2등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플레이가 신지 텔포를 하면서 5대4 싸움을 만들어냈던 게 OMG에서는 좀 승기를 가져가기 위한 좀 과감한 판단 중 하나였거든요. 네. 이게 무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해서는 로얄이 지기 힘든 상황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네요. 그래도 고보잉이 혹시는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신지드 템 자체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그쵸.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격파까지 이 충격파를 충격파를 QQ를 피하면서 네. 반응 능력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PC 존냐까지 나왔어요. 이거 미끼뿌리기 쓰고 안쪽으로 장난생의 재간둥이로 들어가서 존냐 키고 어그로 닦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지리얼이 프리드라는 구도가 나오고 이제 케이틴이 무한의 대검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열정의 검 최대한 유령 무의라든지 최소 서인까지는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쉔이 쉔과 지금 아트록스가 방템이 지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네. 저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케이틴이 많이 힘듭니다. 와드들을 정말 이 두 팀은 정말 많이 해요. 과거에 중국의 그 스프링 시즌 쉔 궁 쓰고 합류합니다. 그냥 와버리네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충 짐작은 가죠. 잠깐! 이렇게 야 이런 연계가 답변 죽었어요. 산 피즈 좋냐? 근데 아래쪽에서 지금 바로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와 피즈 장난치게 재간둥이들로 지금 죽인 건가요? 피즈 못 쏴. 근데 여기서 스틸 설마? 뒤 안 하죠. 뒤 중지. 중지. 야. 판단 보소. 손아랑 녹았어요. 리신이 음파 맞춰놓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즈리얼 딜 중지하고 비전 이동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냥 상대 잡아버리는 판단 해줬죠. 네 이거. 아님 먹고 싶죠. 화이트 지지 괜히 갔다가 끝났습니다. 피즈. 12키 1데스 5시에요. 야 이건 무슨 이게 과거의 우지 원맨 팀이라는 로얄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이게 분명히 느낌이 항상 우진이 약간 고통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화이트지는 뭔가 트롤 같다는 느낌. 뭐 속된 말로 뭐 럭키는 약간 골픽한다. 간라이크는 막 뭐 좀 그냥 탑신병자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로얄클럽은 그 이후 로얄클럽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프로한테 트롤이라뇨. 아니 그때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왠지 우지우는 뭐 아. 자랑자랑한다 하는데 라인전에서 이기는데 막 한타 차 고통받으니까. 네. 네. 아 피즈 저 지금 흥하고 있는 피즈를 보니까 저희 그 나이스게임 TV에 또 피즈 조용 어, 자원 피즈 네. 사원, 바트. 그 용이 형 제가 뭡니까? 아 용이 형. 네. 아 말이 좀 꼬였네요. 그 용이 형 대전 기록을 보다가. 네네네. 게임을 졌어요. 근데 이게 법 아, 맞아요. 우리 세상 하직 해야죠 이거. 아 충격 회피했고요 비정상적으로. 저번에 정신. 아 쿨 전멸로 야. 야 이 선수들. 지금 쿨 지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돌아가서 징조해본 얼굴 잠깐 봤다니까요 지금. 야. 와 이거 물론 쿨의 판단도 정말 그 순간적인 어 그 너무 좋았는데 그걸 또 쿨을 잡고 죽을 생각하는 우지도 굉장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말씀드리면 대전 기록을 보니까 졌어요. 네. 근데 KDA가 네. 30킬 6데스 5인가? 아 뭐 AI 전인가요? 아니 랭크 게임이요. 랭크 와. 게임에서 30킬 6데스 PG가 30킬 6데스 5이랬는데 졌어요 그 게임을. 역시 실버5는 아 무슨 일을 일어났을 네, 그 동네는 네. 신기한 동네죠. 경기가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양 팀이 지금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이들 아파가 죽고 이렇게 보니까 또 아트럭스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이즈리얼이 신발을 광전사의구나를 갔거든요. 어, 근데 최근에 그 뭐 코르키 자체는 확실히 뭐 광전사의구나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즈리얼은 약간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3일체의 약간 그 바뀐 부분 상대를 때렸을 때 그 다음에 죽였을 때 어, 이속이 증가한다는 부분 때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그런 딜적인 측면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그 150%에서 200% 딜이 올라가면서 신발을 헤르메스라든지 네. 약간 그 명석함의 아이유의 장화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이즈리얼 코르키가 신발을 광전사이거나 잘 안 가거든요. 네네네. 예. 지금은 뭐 워낙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아 뭐 지금 뭐야 그 저희 나이스게임 TV 사원 네. 바트 사원 조용 사원 실버라고 놀렸다고 막 난리가 나셨는데 저도 실버예요. 어 저 놀린 거 아니거든요? 아니 놀린 난 놀린 건데. 예. 네. 아 그런가요? 놀린 거 어떤 같은 실버끼리. 바텀 2차까지 밀리고요. 실버 5 놀리는 실버 3이죠. 아니요 저 실버 3 아닙니다. 아닙니까? 실버 4예요. 아 이거 실버 2까지 올라갔었는데 아 한번 무너지니까 답이 없어요. 아 진짜 어제 회식을 할 때 네네 그 제 옆 테이블에 짱세형이 앉아 있었어요. 네 짱세형이 짱세학 개론이라고 짱세의 LOL 개론을 막 이렇게 열띤 막 강의를 하는데 네. 옆에서 진짜 아 이거 아슬아슬해요. 네. 네. 옆에는 이제 저 성우도 있었고 뭐 저도 있었고 있었는데 재밌더라고. 당군 형한테 당군 형이 옆에 있었어요. 또 제 오른쪽에 당군 형이 있었고 옆 테이블에 이제 짱생이 있었는데 당군한테 형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당군 형이 그냥 웃어줘. 아유 이럴 때라도 웃어줘야지 어쩌겠어 이러면서 나이스게임 TV가 네. 이제 LOL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실버 브론즈가 정말 많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저희 그 히데 매치업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때를 별로 이제 기억하고 싶진 않은데 짱세 형이 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회사 사람들 아 LOL 너무 잘해.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해 다들? 브론즈 5니까 아 네. 지금 근데 말씀드린 순간 좀 어 약간 좀 소강 상태라 딴 얘기하다가 지금 왔는데 피지 가엔 나왔 아니죠 수호천사 나왔네요. 그렇죠.
하기 싫겠는데요, 약간 느낌 OMG는. 수호천사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밥먹 자고 네. 들어오면 웬만하면 그냥 빠르게 서렌 치고 멘탈 수습한 후에 다음 경기를 노리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거든요. 현재 그 챔프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변수를 노리기가 힘들어요, OMG가. 네, 변수를 만들기가 힘들고. 이상하게 이렇게 만 골 넘게 차이 난 지가 좀 됐는데 확확 끝내질 않습니다. 계속 이 소강 상태가 좀 오래 이어지고 있죠. 신지드가 텔포랜드 신지드가 최대한 스플릿풋이 운영하면서 상대에게 시선을 끌고 좀 그쪽으로 이제 분산시키려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로얄이 그럴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냥 여기서 잘 봐요 내 소중한 사랑. 이건 진짜 1초도 안 걸렸어요. 네. 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저런 식으로 체력 빠진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쭈쭈바 맨 마지막에 쭉 빨 때 네. 이거 그거 있죠. 쭈쭈바가 말도 안 되게 이 칸칸이 달아 해야 되는데 말이죠. 3일체 쉔이거든요. 이거 안 돼요 신지드. 이젠 좀 얘기가 달라졌군요. 네, 3일체 신지드예요. 이거 이거 쉔 엄청 셉니다 이러면. 아 이거는 좀 확실히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와 이건 진짜. 야 진짜 이거는 드래곤. 이거는 이거 유니크 중에 유니크. 정말 유니크합니다. 와 울부짖었다 크왕. 정말 짱짱 세죠. 자, 세 명이서 그 짱짱 센 투명 드래곤 투명 바론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아 드래곤은 보이는데 정말 바론이 안 보이는 건 처음. 그렇죠. 봤네요. 네 어쨌든 먹었고요. 지금 그 OMG 지금 퍼플 진영 쪽에 정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지금 핑크 하드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이게 돼지코가 아니죠. 핑크 하드로 지금 다 도배가 되어 있고. 아 너무 징그러. 저 정말. 네. 이 로얄 클럽 경기 볼 때마다 황공포증이 생긴다니까요. 원래 없거든요. 너무 징그러워요. 와드 도배가. 그렇기 때문에 OMG가 뭔가 변수를 만들기도 어렵고. 상대의 변수를 차단하기도 어려워요. 저거를 이제 예언자 영역을 사용해서 본인의 정글 쪽에 상대의 와드를 다 지우면서 좀 혹은 좀 노려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소나도 그렇고 가난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나는 와드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저 와드는 저 핑크 와드에 다 지워져요. 좀 징그럽네요 정말. 네. 네. 보시면은 소나와 애니의 그 부위함의 차이가 있죠. 소나는 지금까지 이제 와드 일반 와드를 썼었고 애니는 오로지 핑크 와드. 강남 북부인이에요 예. 지금 땅 투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오늘 보이는 데마다 그냥 핑크 마구마구 주는 겁니다. 예, 현찰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발 보세요. 명품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애니는. 네. 네. 이쪽에는 지금 삼선 슬리퍼거든요 저게. 그렇죠. 확실히 지금 어디 나가기도 힘듭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게 아이고 공명이 해결 데미지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나왔죠. 무서워요 지금. 지금은 쉔도 있고 아트록스도 있고 지금 소천사 피즈도 있고 이거 뭐 여기서 시간 끌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브 해도 네. 충분히 화력으로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좀 워낙 신중하게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또 네. 그다 이지르 서천사까지 아 이러면 정말 이건 뭐 하기 싫죠. 네. 예. 네. 웬만해서는 좀 역전을 당하기가 아 힘들죠. 이지르는 지금 완전 약간 느낌 예수님인데요. 3일째 네. 다 부활도 할 수 있고요. 다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네, 계속 시간 끄는 동안 쉔도 이제 밑에서 스플릿 넣고 있거든요. 예수 이즈. 바론포 빠지기 전에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탑라인 밀리고 있어서 네네. 저쪽에 안 갈 생각이면 여기서 한타 하려는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로얄 안 그러면은 쉔이 지금 탑라인으로 갔을 거거든요. 와드는 안 그냥 밟 그냥 밟죠. 뒀다 밟으면서. 네네네. 예. 네. 들어가서 그냥 아유 이제. 아 애니. 코막은 다 하지만 크레센도 들어왔고. 네. 마지막 유언을 남길 시간은 좋네요. 신지가 우지를 근데 소천사가 있고요.
아 중격 파이널 들어가. 중격 파이널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 신변화설. 아 신지는. 아, 이거는 뭐 예. 게임이 끝날 것 같죠? 그렇죠. 뭐, OMG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정말. 네. 아 로얄의 기세가 엄청나네요. 네. 진짜. 자 이렇게 되면서 승자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OMG와 로얄 클럽의 경기는 로얄 클럽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